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 4월 30일입니다. 오전 10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엔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하면서 29만 원 정도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도 엔켄 관련해서 냉정하게 방송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도움되는 내용은 속속 골라가시고, 박과장, 내가 보는 타점이랑 내가 보는 관점이랑 좀 틀리네? 그러면 영상 사실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도움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세력주까지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뒤로 돌리셔서 세력주만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엔켄 관련해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네요. 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여러분들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 리포트 못 보시니까, 정지 눌러가면서 한번 보세요. 정지 눌러가면서. 자, 내리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정지 눌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소중한 돈 투자하셨잖아요. 꼭 읽어보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정지하시면 되고. 자, 밑으로 더 내릴게요. 이런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다음 편입 예상 종목. 네, 여기까지만 보셔도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본 영상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박과장은요, 여러분들 기술적으로만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버리실 내용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기술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큰 N자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반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디 매매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디 매매는 여러분들께서 꽉찬 양봉을 보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구간을 체크하고 가장 많이 올랐을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마디로 그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중간값, 이 중간값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마디 매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디 매매. 그러면 여러분들 마디 매매를 할때 있어서 제가 틱을 위에나 아래 정도로 더 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네모칸 안에는 우리가 어떤 매매인가요? 이 네모칸 안에는. 자, 우리가 네모칸 안에는 일반 손절가라고 합니다. 일반 손절가. 그럼 그 밑에는 어떻게 되죠? 그 밑에 똑같이 위에 틀만큼 똑같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똑같이 밑으로. 이게 뭐예요? 절대 손절가입니다. 절대 손절가. 자, 엔캠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매매하셔도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실 수 있고요. 자, 어저께 테슬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15% 이상 상승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마 엔캠 주주분들 굉장히 기대하셨을 텐데, 지금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정확히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이 기술적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디 매매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 부분도 보셨을 때 마디 매매를 우리가 해볼게요. 그럼 그었을 때 중간값입니다. 근데 지금 중간값을 보시게 되면 절대 손절가에 어느 정도 물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절가는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27만 원 정도로 손절가를 보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단숨에 높게 올라간 종목들은 지지선을 지켜줄 경우에 이렇게 큰 보상이 있고, 지지선을 못 지켜줄 경우에는 큰 하락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명심해서 매매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매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엔캠 볼때 MSCI 편입 관련해서만 여러분들 너무 기대치가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전하게 시가총액이 6조 이상 됐을 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5조 4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긴장하셔야 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주가가 반락할 때 이평선들이 역배열이 나오면서 우리가 생명선인 21선을 깨줬어요. 21선을 지금 깨고 내려왔죠. 근데 지금 두 번째 깨줬습니다. 두 번째 깨면 두 번째 깰 때는 여러분들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지금 단숨에 주가가 올라가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아마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 듣기 싫으실 텐데, 자, 듣기 싫으시면 지금 방송 끄셔도 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내용들만 속속속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이런 마디 매매나 일반 손절가, 절대 손절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박과장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있어요.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하락장에서도 손실 10원도 보시지 않게끔 타점 드리니까 정말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수금은 최소 예수금 100만 원부터도 가능합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674-5131로 초대라고만 두 글자 문자 주시면 되세요.
간단합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초대라고만 문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고 경험해 보시기 전에는 믿지 못할 거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직접 여러분들이 초대라고만 문자 주셔서 경험해 보시면 박 과장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박 과장님, 100만 원으로 투자하면 1억 만들어 주십니까?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예수금에 따라서 하루에 목표 금액을 드리고요.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목표를 드려요. 그럼 그게 한달 수익이면 얼마죠? 10만 원이면 220만 원입니다. 1년이면 얼마예요? 2400만 원. 2400만 원 절대 작은 돈 아니세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경험을 여러분들 시켜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차트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MSCI 관련해서 에코프로 머티라는 주식이 있었죠? 자, 이 주식 마디 매매를 해봤을 때 어때요? 고점을 찌르고 허리점. 정확히 큰 지지를 해주고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그죠? MSCI 관련해서 반등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절대 기준가도 깨면서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흐름이? 완전 하락 추세이죠. 자, 그럼 이거 억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에코프로라는 주식 많이 올라갔었죠? 이 주식 보시면 여러분들 대번 답이 나오죠. 자, 우리가 마디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 허리점을 정확히 지지해주면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동반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마디 매매를 했을 때, 자, 굉장히 끝까지 잘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 기준가까지 그어봤을 때, 이런 기준을 깨주지 못하면 여러분들 손절해야 되는 급소라인은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손절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지금 뭐 액면 분할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자 30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단숨에 70% 정도 하락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의심하고 경계하자. 여러분들 소중한 돈 지키자. 박 과장은 그거 하나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에 100%로 왜 접근하시냐고요? 100%로 접근해서 운 좋게 10% 상승해서 1000만 원 먹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분할로 250만 원씩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익 조금 덜 보시는 거예요. 한 600만 원 수익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려왔을 때마다 매수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고, 자, 하락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1000만 원인데 분할로 대응하면 하락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죠. 중간에 물 타시면 1000만 원 손실 보고 500만 원 손실 보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저보다 주식 잘하시면 이 방송 안 보셔도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저보다 주식 조금 못하시니까 제 방송 보시면서 참고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박 과장이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힌트 드렸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 좋은 내용들만 속속 잡아가신다라고 하면 매매하시는 데 정말 큰 도움 될 거고 자, 지금 11선 주봉 사이로 10주봉 지지해주고 있어요. 자, 이 10주봉에서 정확히 한타점을 내리게 되면 절대 손절가를 이탈하는 게 되겠죠. 자, 월봉도 보실게요. 월봉. 자, 월봉은 지금 5월봉 위에 탑승돼 있어요. 탑승돼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몸통이 꼬리보다 작아요. 자, 이 뜻은 뭐예요? 천천히 움직인다. 천천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만 알아도 여러분들 주식 정말 재밌습니다. 그죠? 시간 조정을 주면서 세력이 장악을 했어요.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합법적으로 반락을 했죠. 지지선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7거래일, 8거래일 만에 60% 정도 되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깨주고 있습니다. 자, 21선, 생명선을 깨졌습니다. 분명히 느리게 움직일 겁니다. 느리게. 자, 우리나라 주식은 기대감에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식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매수자가 많으면 주식은 올라가고 파는 사람, 매도자가 많으면 주식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내려왔을 때 추가로 조금씩 매수하시는 거예요. 항상 100% 투자가 아닌 분할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확신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그 확신 조금은 덜어두세요. 아시겠죠? 박 과장 처음에 안내해드렸던 세력 주까지만 무료로 제공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력 종목 제공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부터 계속해서 세력주 안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제 구독자님들은 아실 겁니다.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 우리 수익이 몇 프로였죠? 스윙 투자나 중장기 모두 90% 이상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손실 보신 분단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주식은 100% 올라가는 것은 없지만 운 좋게도 저는 세력주를 단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TV 방송을 통해서 비싼 돈 주고 오히려 반토막 나셨던 우리 주주님들, 우리 가족방에서 제가 플러스 계좌로 만들어 드린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55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종목들 직접 기업 3번까지 직접 하면서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살수 없을 만큼 귀한 자료이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세력방 주주님들에게는 특별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말씀해드린 대로만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세력 중 한개라고 적어놨는데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경험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으십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제가 안내해드린 세력주 흐름 지켜만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렇게 세력주 방에서만 드리는 세력주 종목, 저한테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4674-5132에 세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만약 답장이 늦게 가신다면 스팸 처리된 것이니 세력 뒤에 느낌표 하나만 붙여서 문자 다시 보내주신다라고 하면 확인 즉시 전화드리거나 문자로 종목 공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 거래량만 8번, 유통 주식 수량이 1200만 주로 굉장히 작은 편이고 외국인과 투신이 대량 매집했으며 공매도 잔량도 없고 시총 대비 5% 이상 자사주 매입까지 끝내놓은 상태이고요. 조만간 연속 상한가도 갈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주식을 올릴 때에는 증권사 세력과 외국인 세력이 힘을 합치면 사실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품절주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의 호재나 재료는 무궁무진하며 대형 회사와 인수합병 이슈와 FDA 삼상까지 예정되어 있고 제가 직접 눈으로 직접 보고 담당자와 오랜 시간 통화까지 하였습니다. 인수합병이나 임상 3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빨리 선점해야 하며 접근 방식은 100% 투자가 아닌 앞전에 전부 맞춰냈던 수익률 100%를 하기 위한 25%씩 4번 정도 분할 투자를 할 것이고 수익 시 어느 정도 챙겨가는 방식으로 매매한다라고 하면 슈팅 타이밍에 전체 예수금의 70% 정도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목표 금액이 도달했을 때는 더 이상 욕심 없이 바로 매도 사인 보내드리니 그 이후까지 손절 안 하시고 올라갈 것 같다고 예측하시는 분들은 제가 책임지진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매매일지에 STX 같은 종목, STX라는 종목은 6월부터 해서 3개월 동안 453%라는 세력주 종목을 발굴해낸 기록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가족방분들 계좌에 플러스 계좌, 마이너스 계좌였던 부분을 플러스 계좌로 분명히 만들어드렸고 문자로 물리신 종목 보내주시는데 마이너스 종목이신 주주님들 플러스 종목으로 분명히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물리신 종목 보내주시는데 한 종목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한 종목만 보내주실 수 있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의심스럽거나 나는 정말 여의도 박과장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 주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시고 세력방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직장 생활 후 여의도에 주식으로 입문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독자님들, 저는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를 철저히 하여 100% 주식 투자 성공에 더 빠른 길로 접어들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과 포부라는 게 있습니다. 믿고 문자 주신다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번 기회 중한 번이 될수 있는 기회를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건강하세요.